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1절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라는 이 말씀,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흥의 파통을 이어받아서 제2의 부흥의 주역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말하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도들은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리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요, 자신의 것을 모두 버려야만 했습니다. 제자의 반열 가운데 서는 것, 사도의 반열 가운데 서는 그러한 자들은요, 자신의 것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했던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자신이 잡고 있는 것, 그 물질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돈 때문에 멸망을 당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낼 게 뭐냐면, 뽑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까지 자신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복종시켜 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사도라 라고 말하고 선지자라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자신의 직분을 내세우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뽑혔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직도 통과해서 가야 할 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다라고 부름받는 그것에 내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십자가 앞에 죽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옳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1단계가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들이 백성에게 말하기까지 예수님과 같이 반대 세력의 핍박에 동참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영적 소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 소경이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 소경이 됩니다.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딱하고 강박한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드러운 심령, 겸손한 심령, 온유한 심령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영적 소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귀신의 역사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도 그러한 고난에 동참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선생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권력자들, 그들이 다 터부시하는데 그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있는 고난, 그 있는 역경, 그것을 같이 통과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통과함에 있는 것이 바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까지 그들은 그들과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홀로 서기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군중 속에 있을 때는 왠지 안도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가운데서 그때는 자신의 책임감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고 두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도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둘씩 떠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갈등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남기로 하면 그때부터는 책임감이 주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렇게 영생의 말씀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서는 훈련, 홀로 서기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닌 자신을 인도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 그 훈련을 할 때 비로소 그들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할 때라고 하는 그 자격의 세 번째가 통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제자들이 백성에게 말하기까지 그들은 자신이 그토록 모든 것을 바쳐 다했던 주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잃어버리고 자신들은 도망하고 그분을 부인해야 하는 처절한
아픔 가운데 처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주님마저 잃어버릴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택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그토록 충격을 주고 그토록 마음 아프게 하고 그토록 비참하게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갈 때에 비로소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교훈 앞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했던 그 제자들,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리기까지 이 네 번째 문을 통과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기까지 그들은 주님의 부활로 죽음을 딛고 일어서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덤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 뒤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는 것 같아도 3일의 완전한 죽음 뒤에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완전한 죽음 뒤에 주께서 영광 가운데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으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서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주께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말에 우리를 주님의 영광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될 때에 백성에게 말할 때에 라는 그 있는 것의 다섯 번째를 통과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자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전심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평화의 도시, 평화의 집, 평화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샬롬의 도시이며 샬롬의 집이며 샬롬의 가르침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평강을 주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곳,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곳 가운데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전심으로 기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막바지입니다. 기도하는 단계예요. 거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넘어온 단계에 다다르신 그러한 우리 시대 영성의 보례전차 보례사장님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께서 마지막 결판을 내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자 지금 이 시대 영성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그 능력은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순종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자였다면 이제는 말함으로 부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받았다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훈련했다면 이제 기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는 백성에게 말할 때라는 말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수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핍박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세 번째, 군중의 관계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홀로서기를 할 줄 아는 단단하고 강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온전히
죽음 가운데 주께서 나를 통해서 경광 가운데 드러날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이 지정한 장소, 주님이 있으라는 그곳 가운데 기도로 주님과 더불어서 쇼부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주바라기 신앙에 있는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능력을 부어 쓰실 것입니다. 영권, 물권, 인권을 부어 쓰실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이 다 채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